수성 정면 자유투 라인입니다. 양경민 우중간에서 중거리 슛 불발 디핀 성공합니다. 제이비 수성 선수 아주 공수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14대 10 몇 점차 뒤져있는 서울 SK입니다. 임재현입니다. 다운 바운스 주니어 바로 왓킨스 등주고 포인트 커틴. 자 그러나 슛을 김주성의 반칙이 나왔네요. 블락킹을 했다는 김주성 선수의 지금 어필인데요. 네네. 자 김주성 선수가 반칙이 부재가 됐어요. 막판에 왼손을 터치를 했네요. 네. 결국에는 김승기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네. 손규환 선수가 물러났고요. 그리고 SK는 방성윤 선수를 잠시 쉬게 하고 있죠. 네. 아직까지는 방성윤 선수가 1쿼터 마음 먹은 대로 플레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표정이 다소 심각해진 방성윤. 브라운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5점째 득점하고 있는 데이먼 브라운. 두 번째 역시 들어갔습니다. 6점 득점하고 있습니다. 원주동부 마음먹은 대로 풀리질 않는 표정이에요. 네. 데이비스. 자, 김승기가 이제 볼을 잡았고요. 김주성입니다. 우중간 이어받은 양경민. 그러나 김기만 선수 앞선에 반칙이 나왔습니다. SK로서는 양경민 선수의 외곽 슛을 막아야 되거든요. 네. 김기만 선수가 아주 철저하게 지금 밀착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이드라인에서 공격을 펼쳐나갑니다. 김승기, 김주성. 자, 볼도 흘렸어요. 좋습니다. 노마크였습니다. 자, 브라운. 아, 구엔 덩크. 시원합니다. 앞에 수비가 없는 상황에서는 네. 그런 시원한 덩크슛을 항상 구사하죠. 팬들의 환호성을 자아내는 멋진 투앤 덩크입니다. 자, 됐습니다. 동점이 됐는데요. 안쪽에서 반칙이 나왔습니다. 전희철 선수의 반칙을. 네. 주니어 버로 선수인가요? 네, 전희철 선수. 전희철 선수의 반칙을 선언했죠. 네. 이미 팀 반칙에 양팀 모두 걸려 있습니다. 네. 전희철 선수가 지금 파울이 3개입니다. 네. 아, 앞서서 플래그런스 파울도 범했었고요. 파울 관리를 좀 해야 되겠군요. 왓킨스 자유투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오늘 첫 득점이에요. 두 번째 자유투를 준비하는 자밀 왓킨스 역시 들어갔습니다. 전철 선수가 약간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브라운 정면 돌파하자 측면을 빼냈고 열렸어요. 오픈 찬스 석점 실패. 바깥쪽으로 빼줄 때 자, 김기만 선수의 터치아웃이 됐습니다. 리바운드가 역시 공부가 강하죠. 네. 트리플 타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김주성과 킨스 데이비스. 전희철 선수를 네. 쉬게 해주고요. 방송 오 풀코트 프레스 지금 전면 강압 수비를 하는 SK입니다. 네, 방송이 들어왔고요. 양경민 석점 실패. 자, 리바운드 다툼 터치아웃 시켰어요. 방송이 계속 있는 플레이. 외곽을 시도하는 모습이었고 들어가지 않았을 때 마지막 터치아웃 시키는 네, 방성윤 선수의 재치죠. 네. 순간적인 두뇌회전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지역방어로 바꿔보는 동부의 수비입니다. 방성윤 뱅크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방성윤 오늘 좋지 않습니다. 초반 자, 자신이 득점을 하려는 해결하려는 그런 욕심이 좀 많거든요. 네. 방성윤 선수 원주 정도가 간간히 빠른 공격을 펼칠 때 터너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외곽을 좀 노려봐야 됩니다. 네. 지역방어기 때문에 원주가 지금 터너버가 7개나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김중환 골키에서 브라운 왼손 레이어 약간 위험했습니다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브라운 선수 혼자 지금 득점을 아주 전담하고 있어요. 네. 10점을 득점했습니다. 16대16 동점 상황. 네이비스 골키퍼 레이업 들어가지 않고 자, 탭하면서
골을 살려내려고 했습니다만은 골 뺏깁니다. 서울 SK 반격. 자, 측면 완전해졌어요. 자, 김기만 서울전 불발. 골 밑에서 브라운 다시 바깥쪽으로 나옵니다. 정락영, 민재현이 빠졌습니다. 외곽 석점, 석점 실패. 안 들어가네요. 네. SK는 아직 3점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골 밑으로 조긴 동작. 그러나 버로의 반칙입니다. 중요 버로도 아직 득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네. 김승기가 골 밑 쪽에 아주 잘 봤죠. 잘 연결했고요. 네. 한번 후기는 동작에 버로 선수가 반칙을 범했습니다. 3.9개의 경기당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김승기 선수입니다. 김두성 오늘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데요. 김두성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이네요. 두 번째. 자, 두 개 모두 성공. 18-16. 김기만 우중환입니다. 브라운 자, 측면에서 버로 이거를 성공. 첫 득점이에요. 네. 22초 남았는데 1쿼터 8-18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데이비스 우중환 수남은 공격 기간 중인데요. 김두성 들어갑니다. 득점 인정 반칙입니다. 잘 봤죠. 가운데 네. 쪽을 데이비스 선수의 적절한 패스가 이어졌습니다. 네. 안쪽으로 잘 수입됐고요. 여기서 브라운 선수의 반칙. 그러나 이어지면서 슛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18. 1쿼터 남은 시간은 10점 3초. 슛 들어갔습니다. 벌써 플레이가 됐습니다. 21-18 정나경 골밑 빠르게 김기만 자 시간이 없어요. 3초 남았습니다. 브라운 외곽 실패. 1쿼터 종료됐습니다. 1쿼터 경기 21-18 원동부가 석점을 앞선 가운데 마무리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2쿼터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기는 잠실학생체육관입니다. 내일의 자동차는 변해도 내일의 타이어는 넥센. 넥센 타이어. 이쯤이었지. 뉴스를 보면서 아침을 먹었고 여기선 영화를 보며 기차를 기다렸어. 저기 차 안에선 드라마를 보다가 기술을. 인텔 센트리노 모바일 기술의 엑스노티 익스프레스. 오늘은 뭘까? 가진 자의 기술, 엑스노트 익스프레스. 세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재정적 안정성, 성실성, 인본주의. 뉴욕생명은 고객과 함께하는 기업입니다. 뉴욕생명. 20초 남았어. 자유투는 팀에. 야, 우리 거 아니야? 뭐라 하는 거야? 야, 팀에 꾼다. 슛! 팀에 공 잡았어. 오케이, 간다. 어? 야, 저걸 누가 막아? 공격이 불이 붙었는데. 도는 거야? 돈다. 예! 야, 사람들 왜 그러지? 야, 사람들 왜 이렇게 몰려들어? 야, 3초 남았어, 3초. 올라간다. 예! 봤어? 비 같은 연속골. 이건 기적이야. 잠실 학생 체육관입니다. 원주 동부와 서울 SK의 경기 21-18. 원주 동부가 석점을 앞섰는데 1쿼터 경기를 잠시 돌아다 보면 턴오버를 7개를 하고도 원주 동부가 완벽한 골 밑에서의 위를 바탕으로 리드를 잡았습니다. 네, 리바운드가 18-8이거든요. 네. 원주 동부가 18, SK가 8개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 아, 그런데 턴오버는 SK는 오히려 없고 네. 원주 동부는 7개를 지금 범했거든요. 네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역시 SK는 리바운드에 주력을 하면서
외곽 3점포가 좀 터져주면은 오히려 좋은 그런 그 내용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리바운드가 좀 약했고 특히 야투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네, 3점수 6개를 시도해서 한 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 쿼터가 시작됐습니다. 방성윤 선수가 이 쿼터에 강한 그런 기록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이 쿼터는 외국 선수 한 명만이 출전하니까요. 네, 그만큼 활동폭이 넓어지죠. 사이드에서 김주선 가볍게 2점 추가합니다. 23대 18이 됐습니다. 서울 SK 정나경 선수입니다. SK는 박재현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네, 김기만 바운스패스 전화 발에 맞고 터치아웃 됐습니다. 그리고 네. 5번에 정나경 선수가 네. 가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임지현 선수 대신. 그렇죠. 네. 사이드라인 공격하는 서울 SK입니다. 정나경 방성 정면에서 양경민 마크 뚫고 자, 일단 멈췄는데요. 자, 볼 놓칩니다. 방성 선수 약간의 실수가 나왔고요. 김승기. 이 쿼터는 역시 국내 선수인 강성인과 김주성 선수의 네. 그런 득점이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네. 박재현 선수의 반칙이 나왔습니다. 이 쿼터 평균 득점 서울 SK가 1위를 달리고 있고 원주 정부는 6위인데요. 역시 그 강성인 선수의 활약을 포함한 그런 기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주성, 양경민 외곽에서 안쪽 들어갔어요. 와틴스 아 지금 8피트로 밀었죠. 공격자 반칙을 정합니다. 와틴스의 오펜스 파울. 김기만 선수를 강하게 밀면서 볼 밑에 공격을 시도했었습니다. 코트 아직 득점 없는 서울 SK 나이츠. 방성인 정면입니다. 안쪽 투입할 때 좋지 않습니다. 연속적인 실책이네요. 네. 김승기가 양경민에게 천천히 서두르지 않습니다. 볼이 잘 안 돌아가는데요. 공격자에서 6초입니다. 자, 김주성 뛰면 자, 시간이 없어요. 4초 3초 안쪽 김주성 골밑 아 블락스 시간이 없었고요. 후김 동작을 가져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양 팀이 아주 수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어요. 아, 정나경 레이업했습니다. 와틴스의 블럭. 항상 골 밑에는 그 장신 외국 선수가 버티고 있거든요. 네. 레이업은 저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나경 선수의 반칙이 나왔습니다. 이 쿼터 초반 아직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자, 지금 골 밑에서 불안한 장면이고 저런 슛은 다 걸리게 돼 있어요. 네. 방성훈 선수가 빨리 제 컨디션을 찾아야겠어요. 서울 SK 정나경 선수를 불러드렸습니다. 네네. 양동인 선수를 투입했고요. 정나경 선수, 방성훈 선수 뺐습니다. 김재현 선수 들어왔고요. 김기만 선수가 골과 상관없는 자리에서 또 양경민 선수를 아주 과격하게 밀었어요. 네. 반칙 선언이 됐습니다. 네. 아, 김기만이 지금 슈터인 양경민을 막는 과정에서 반칙을 범했습니다. 23대 18, 사이드를 공격합니다. 송규환. 자미라 킹스타 송규환. 외곽 끝 기회가 나지 않는데요. 바깥 김승기. 김주성, 김주성 중거리 점프 깨끗합니다. 연속 득점이죠. 네. 김주성 이 쿼터 넉점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25대 18. 김기만 좌중간 외곽 불발. 아 지금 슛 적중률이 너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좀 빠른 감이 있어요. 슛하는 그 타이밍이요. 네. 찬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김주성 외곽 빼주고 양경민 속임 동작 하고 들어갑니다. 다시 바운스에서 할 때 걸렸고요. 서울 SK 반격입니다. 공격 숫자 많습니다. 김대현 마무리 25대 20 5점 차 양경민 김승기 야비라키 주니어 버러와 맞춰진 다시 외곽 빼줬습니다. 5초 4초 시간 없습니다. 3초 2초 그러나 2초를 남겨놓고 반칙이 나왔습니다. 임재현 선수죠. 네. 가운데 쪽에 투입된 와틴스 선수를 수비하는 과정이죠. 네.
임재현 선수가 반칙을 범하면서 2쿼터 3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요. 팀 반칙 벌써 4개를 기록하고 있는 서울 SK입니다. 점수 25대 20, 5점 앞서는 원주동부, 이제는 서울 SK의 김태환 감독 작전을 요청했습니다. 정규 작전 타입이죠. 그렇습니다. 네, 남은 시간 7분 6초가 되겠고요. 잠시